밖에서 만약에 아주 조금의 사랑이라도 좀 남아 있으시다면 이 가족에게 보내주시면 그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장군들은 감수성이 풍부했으니 고맙네요. 내 생일도 아닌데 생일빵을 때려주시고. 아니야, 너 생일날 집 사줬잖아. 더 좋은 대로. 터는 좋죠. 전쟁터. 성형하셨다. 소는 누가 줄까요? 나 소클 소클 들리상 소환 소환 들려요. 너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코미디 프로그램이죠. 개그 콘서트 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름 특집입니다. 사랑의 리퀘스트. 오늘 이렇게 문을 활짝 웃으면서 열어봤습니다. 네, 개그 콘서트 방송 시간이 바뀌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요, 개그 콘서트 팀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나눔, 특집 그래요. 사랑의 리퀘스트입니다. 오늘 개그 콘서트 팀의 공연도 보고 또 나눔에도 동참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여름방을 맞아서 특히 우리 네. 어린 여러분들이 많이 왔는데 환영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매번 저희 둘만 진행을 하다가 이 시간에요. 네. 한 분 더 저희가 이 자리에 어렵게 오셨습니다. 개콘경찰서 소속 꽃미남 수사대의 경찰청장이시죠. 박성우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만큼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이 네. 기부청장이 되고 싶은 박성호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 그 개그콘서트 팀이 저 꽃미남 수사대 팀과 함께 우리 또 사랑의 리퀘스트에 왔는데요. 여러분, 웃을 준비, 기부하실 준비 다 되셨죠? 네. 네. 너무 웃으신다고 또 전화기 버튼 안 누르시면요. 네. 제가 다 여러분들 다 구속시킬 거예요. 네.
자, 뭐 오늘 구속되는 분이 없을 거라고 믿고요. 네. 웃으면서 기부하는 네. 네, 그 콘서트입니다. 그 도네이션이 오늘 행복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개그 콘서트 팀들이 무려 이 콘서트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네. 하셨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웃음의 도네이션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 소개해 네. 주시죠. 최다 인원으로 최고의 모금액을 꿈꾸는 팀이죠. 아, 여러분 함께 만나보실까요? 슈퍼스타 KBS. 자,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를 꿈꾼다. 최고의 아이돌을 꿈꾼다. 슈퍼스타 KBS. 네, 반갑습니다. 슈퍼스타 KBS의 이광섭입니다. 자, 사랑의 리퀘스트의 개그 콘서트 슈퍼스타 KBS가 떴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차도녀다라고 외치는 분이죠. 우리 애송이 같은 남자들에게 외칩니다. 천사의 목소리 신 보라. 감동이 없어 정열도 없어 인물이 없어 요즘 남자를 신보라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신보라 시절 보니까 아, 네. 눈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예. 네.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뭐 앞에서 막 어떻게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보라씨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노래 볼 때 음정박자 안 따지는 분들입니다. 오로지 바이블레이션 하나면 되는 분들이죠. 소개하겠습니다. 바이블레이션스가 부릅니다. 히야!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대단한 희화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번엔 일반인이 아닌 정재기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안윤상.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기 때문에 남들 다 아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안 계시면 뭘까 언제나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말이지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달아들었어 이 싸가지 없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서 꺼내주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짜장면 안 드시고 당신 드실 돈으로 사랑의 리퀘스트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 060-700-0600-0600-0600 야야야 이 자식아 그렇게 살아가고 임마 그렇게 후회하고 임마 야 이 자식아 사내 놈이 눈물을 왜 흘리냐 나쁜 자식아 이 자식이 깍대기 뱉길라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